코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코롱 스포츠가 한남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코롱 스포츠 한남을 오픈했습니다. 코롱 스포츠는 10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기자들을 초청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체험 매장인 코롱 스포츠 한남을 소개했는데요. 코롱 스포츠 한남은 웨이 투 코롱 스포츠를 콘셉트로 아웃도어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제품을 넘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총 2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1층은 브랜드를 색다르게 접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지하 1층은 쇼룸으로 꾸며졌습니다. 코롱 스포츠 한남에서 선보이는 전시 콘텐츠는 복합 문화 공간 피크닉을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 글린트와 협업으로 이뤄지는데요. 첫 번째 전시는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어반 아웃도어를 주제로 그래픽 디자이너 송혜환, 영상 디자인 스튜디오 입자필드, 미디어 아트랩 팀노드 등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 향후 시즌별로 새로운 아웃도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열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하여 상록스 로고로 이루어진 수반에 코롱 스포츠의 스펠링이 자리 잡은 듯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만의 새로운 상록스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차별화했고요. 조향 브랜드 수톰의 아포테케리와 함께 촉촉히 젖은 흙내음을 바탕으로 침묵 수립의 향을 표현한 그리너리를 개발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롱 스포츠는 고객 참여 프로그램인 로드랩 서울의 새로운 거점으로 한남동을 추가하여 남산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패션과 트렌드에 민감한 2030 고객층을 공략할 계획입니다.